자동차 두 대가 엄청 크네요. 근데 여기 1차로는 좌회전이고요. 2차로는 직진이에요. 근데 택시가 왼쪽 깜빡이 켜고 있네요. 블박차는 바이크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배달 일을 하면서 변호사님 방송 자주 청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좌회전 대기 중입니다. 그럼 블박차는 오토바이예요. 1차로는 좌회전이고 2차로는 직진인데 택시가 여기 돌아서 깜빡이 더 켜고 있는 거예요. 어? 2차로도 좌회전인가? 아무리 봐도 아닌데. 2차로는 직진인데. 근데 택시가 서니까 그 뒤에 좌회전 깜빡이 낀 차들이 졸졸졸졸 따라 붙는 거예요. 오호, 야, 이 좌회전 차로가 쭉 길게 늘어져 있으니까, 직진 차로 딱 비어 있을 때 와서 딱 해갖고 이제 얌체죠, 얌체. 예, 그런데요, 이 얌체보다 더 얌체가 있더라고요.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디리디리디리디리. 네, 오토바이 소리죠? 요 앞에요, 요. 오, 요 앞에. 뒤에 바짝 해서 진짜 딱 깻잎 한장 차이로 가까이 붙었대요. 아, 요 차는 더 얌체구나. 여기 좌회전하려고. 예, 잠시 후에 이제 좌회전 신호 떨어질 거예요. 옳지. 황색 신호 다음에 좌회전. 가는데, 이 차는 안 가? 뒤에서 택시가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뒤에 차들. 네. 어떤 거예요? 저기, 결국이요. 이 택시 앞에 딱 들어온 차가요. 좌회전 신호 떨어지는데 안 가는 겁니다. 안 가고 딱 가만히 있어요. 그 택시가 빵빵빵빵, 그 뒤에 차도 빵빵, 안 되니까 저뒤 차들은 그냥 변경기에서 들어온 차도 있고요. 아, 니들이 이거 직진 차로 해서 새치기 하고 좌회전 차로 들어왔어? 그래, 내가 응징해 줄게. 쫙요 앞에 마치 우리 자기 집 주차장에 편하게 주차하듯이 바짝 대드래요. 바짝 댄거왜 그랬을까요? 택시 못 나가게 하려고. 아, 여유가 있어 택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차가 어이구, 어유 철저하게 응징해 줬습니다. 아, 네. 아, 요 차보다 훨씬 더 새치기인 줄 알았는데, 더 얌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의의 사도였답니다.